안녕하세요. 자, 이현진의 의문현답. 오늘은 광화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광화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의 대표적인 궁궐인 경복궁의 정문입니다. 자, 혹시 눈 오는 날에 경복궁을 보신 적이 있나요? 자, 눈이 많이 내리는 날, 경복궁이 아닌 경복궁 밖에 건너편에 가시면은 현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있는데 그 건물 8층에 올라가서 보시면은 경복궁의 모습이 한눈에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경복궁 안에 있을 때와 경복궁 밖에서 경복궁을 바라보는 모습이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죠. 어떤 자리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물에 대한 나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산을 배경으로 그 앞에 집을 지었는지 이렇게 경복궁 역시 하나의 집이니까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대표적인 궁궐이 대표적인 정문답게 광화문이 얼마나 웅장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광화문 하면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죠. 광화문 연가. 이문세 씨가 불렀다. 혹시 아시나요? 광화문 연가에는 광화문이 없다. 자, 노래 가사를 보시면은 이젠 모두 세월 따라 하는데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덕수궁 돌담길엔 경복궁 돌담길이 아니고 덕수궁 돌담길이네요. 2절에도 언덕밑 정동길엔 아니 삼청동길도 아니고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아마도 정동제일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따지면 뒤에 눈 내린 광화문 내거리 할때그 내거리 이건 사실 광화문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앞으로 나온 거죠. 지금의 교보문고 앞 사거리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목을 광화문 연가로 지었는지는 차라리 덕수궁 연가가 옳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역시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이영훈 씨의 노래비 역지 어디에 있냐면 덕수궁 정독길 안에 있어요. 자, 이 광화문. 자, 사실은 광화문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시대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중심지로서의 상징 역할을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대부분 정치 경제 중심이 다 강남으로 이전해 갔죠. 그러나 광화문 앞 광장, 이 광화문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만큼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촛불 집회, 주장을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요청할 때늘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화문 앞 기억하시나요? 올해 2021년 설때 경복궁 광화문에 이런 그림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문배도라고 합니다. 문배도에 붙이는 그림이죠. 자, 그래서 옛 사람들의 기록 속에 보면은 보아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부서의 회원들이 금갑장군 뭐 이렇게 이제 금옷을 입은 이런 장군의 그림 수장을 그에게 바치면 그 그림을 문에 붙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실제 이것을 우리가 본 적은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궁궐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벽사죠. 귀신을 쫓는 삿된 것을 쫓는 이런 궁궐의 전통은 사실 민간에게 많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뭐 일반 사가에 보시면 이제 그 하야마을 우리 안동의 하야마을의 풍산유씨의 집에도 이런 문배도가 진행되어 오는 것을 전해져 왔던 겁니다. 우리가 미국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그림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서 광화문 정 가운데 그림이 뭔가 붙어 있는 거죠. 당겨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보여드렸던 문배도라고 하는 그림이 붙어 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유추해서 우리 한번 우리가 붙여놓은 거죠. 왜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조금 이런 것들을 꼭 미신에 빌린다기보다는 옛 전통을 오늘날에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에 관련된 문제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광화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경복궁의 광화문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그 최초의 조선 초에 자, 정도전 선생에 의해서 경복궁이 주도적으로 건설되었을 때 당시에는 초기에는 광화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광화문은 그 이후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처음엔 급한 대로 건물을 짓고 나서 문을 만들었지만 그때까지는 만들어지지 않고 현재
표를 내고 들어가는 두 번째 문인 홍례문이 아마 광화문 정문 역할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성벽을 다 두르고 궁성에서 벽을 다 두르고 나서 문을 만들었을 때는 남문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록의 기록이 보면은 그런 남문이 태조 때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중에 광화문이라고 현재 우리가 생각을 알고 있는 광화문이라는 이름을 붙여진 것은 뭐냐면 세종대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태조 때 만들어져서 있었던 문의 이름을 세종 때 와서 광화문이라고 붙여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광화문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경복궁 정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런 광화문을 보고 있는데요. 이 광화문이 어떤 역사의 부침과 변화의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한번 이렇게 거꾸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대 초의 경복궁의 모습입니다. 지금하고 많이 다르시죠? 지금 이 앞이 전부 탑도고, 옆에 많은 관중들도 있지만 뒤를 보시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경복궁의 모습과 비슷한 모양의 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뒤로 이렇게 백악산이 자리하고 있고 백악산 뒤로 멀리 보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삼각산의 보현봉이다. 보현봉. 경복궁 요걸 이 보현봉을 중심으로 축이 맞춰져 있는 거죠. 광화문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지 굉장히 많은 이제 아마 관청 앞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역시 조선시대에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심 공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니까. 그 광화문, 우리 맨날 이 밖에서 지금 우리가 세종대에서 보는 것처럼 보는 거지만 사실은 주인된 시각에서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들 관람객, 구경꾼의 입장에서 경복궁을 보고 광화문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것은 광화문에서 바라보다 본 광화문 앞 거리의 모습입니다. 역시 이제 내 모습인데요. 멀리 보이는 것은 멀리 보이는 사이 이게 바로 뭐죠? 바로 관악산이라고 보이고 있고 그리고 바로 앞이 그냥 도로, 지금 이렇게 차들이 쑥 지나다니는 도로지만 차도가 아니라 이제 월대라고 부르는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해치라고 부르는 해틀 해치라고 부르는 것이 월등감치 떨어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지금의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광화문 앞의 모습하고는 또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1900년대 초반에 광화문의 모습 앞에 역시 해치가 있고 굉장히 귀여운 아이들이 이제 마치 올라타고 있는 이미 뭐냐면 이때는 이제 임금이 고정 임금이 어디로 지금의 덕수궁 이제 경복궁 쪽에 가 계셨고 그다음에 광화문은 사실은 조금 버려진 것처럼 방치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자유로워 이렇게 아이들이 막 놀기도 하고 이런 공간들이 바뀌어 있고요. 우리가 1910년 나라를 뺏기고 나서 일본 사람들은 경복궁 굉장히 많이 파괴합니다. 그리고 특히 뭘 하냐면 박람회 같은 거, 지금 따지면 엑스포 같은 걸 많이 여는 거죠. 우리가 너희들을 다스리기 시작한 지 오랜 시간 지났으니 어떻게 우리가 너희들 잘 살게 해주는지를 보여주겠다. 뭐 아마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초반 그리고 1915년을 기점으로 이런 행사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광화문이 비록 경복궁이 많이 훼손돼서 부서지고 있었지만 광화문이 현재의 자리에 딱 이렇게 정문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920년대 광화문의 모습이거든요. 뭔가 좀 느낌이 다르죠. 뒤로 뭐가 보입니까? 어? 우리가 중앙청 조선총독부가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남산에 조선총독부가 처음에 있었다가 그들이 조선총독부를 어디에? 경복궁 자리에 신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조선의 대표적인 궁궐인 경복궁을 누르고 훼손하면서 압제를 하겠다는 생각이 반영된 거죠. 그런데 아직 보니까 이렇게 공사할 때 쓰이는 이런 가설물들이 있는 걸 봐서는 아직 완공이 안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우리가 지금 보는 광화문의 모습이 온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앞에는 월대라고 부르는 반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크기를 보시면 굉장히 웅장한 모습이에요. 지금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국민들로는 차가 비행 다니는 차가 쌩쌩 다니는 길이지만 그때만 해도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1920년대의 모습이고요. 그 무렵에 좀 다른 사진인데 비슷해서 남아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여기에 총독부를 지으면서
이 송덕포를 가리고 있는 광화문이 눈에 가시 같았습니다. 초기에는 광화문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잘 몰랐죠. 그런 사실인지조차도. 오히려 이제 비교적 우리 문화를 좀 아꼈던 일본인 학자였던 야나기문화유치라는 학자가 오히려 이제 글을 썼습니다. 이거 미안하다, 광화문이여. 네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렸구나. 네가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왔는데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류의 글을 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론이 좋지 않죠. 그래서 없애지 못하고 광화문을 뜯어서 그대로 옮겨갔습니다. 어디로? 지금 경복궁의 동쪽으로. 지금 현재 민속박물관이 있는 그 정문 쪽. 이쪽으로 아마 옮겨갔습니다. 우리 한옥은 이제 이축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곳은 그쪽으로, 경복궁의 동쪽으로 옮겨져 있는 광화문의 모습입니다. 저 뒤로 역시 산이 보이죠? 뭐죠? 백악산이 보이고 광화문이 동쪽으로 옮기고. 이 앞에 사람들이 빨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삼청동천, 그러니까 삼청동에서 흘러내린 물길이 경복궁의 동쪽을 따라 흘러내렸거든요. 이제 그래서 요 사진만 보더라도 아 이것이 옮겨져 있던 모습의 광화문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이사를 한번 당했습니다. 부서지지 않고 살아남은 거죠. 자, 1930년대 일본 사람들이 또 조선 박람회라고 하는 것을 경복궁에서 엽니다. 그때 이들이 그렸던 계획도인데요. 이 계획대에 보시면은 이미 경복궁 거의 폐허가 됐죠. 남아있는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금정전 좀 남아있고, 그때 아시는 것처럼 경회로 쪽좀 남아있고, 뒤에 그 조그만 건물 몇 개는 보이는 거죠. 대부분 이제 훼손이라고 여기에 그들이 중앙청이 있는데, 병문에 뭐가 없으니까 이렇게 광화문이 없죠. 대신에 광화문이 이 경복궁의 동쪽에, 이렇게 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인 거죠.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남아 있었어요.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의 직후에 경복궁을 찍은 항공사진입니다. 항공사진. 아유, 총독부가 그냥 웅장하고 강건하게 탁 누르고 있죠. 경복궁을. 그리고 뒤쪽으로 오른쪽에 보면 여전히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광화문이 경복궁의 동쪽에 남아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밑은 경복궁의 동쪽 문인 광춘문이고요. 자, 광화문 자리는 그냥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정전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역시 경회루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작은 건물들 세 채가 경복궁의 이제 사정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1950년에 우리가 민족 간에 슬픈 전쟁을 하게 됐죠. 6.25. 1950년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이 광화문 폭을 맞아가지고 위에 나무로 된 목조 건물은 다 날라가 버리고 타버리고 위에 있는 돌로 된 척수만 이렇게 남아 있어. 이 상태로 오랫동안 지내오다가 자 이것은 뭡니까? 바로 고6.25 이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광화문이 있는데 뭔가 건물이 없죠. 휙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마치 골 이렇게 굴을 파 터널을 파는 것처럼 6층만 석축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68년도에 현재의 자리에 복원을 합니다. 그때 복원을 그때 이제 중국식의 모습이죠. 뭔가 좀 느낌이 다르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글로 광화문 이렇게 써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저 사실 궁궐의 건물이 전부 한자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때 이제 요 글씨를 쓰신 분이 당시의 박정희 대통령인데 아마 그분이 한문을 많이 아셨지만 아마 본인이 뭐 한글 사랑이라든지 뭐 아마 이런 쪽을 조금 강조하다 보니 이제 한글로 이렇게 쓴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까지 보였던 모습은 뭐냐면 앞에 새로 만들어진 광화문이 있고 자, 뒤에 마치 무사가 확 전체를 누르고 압도하듯이 보이는 모습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광화문의 목격, 총독부의 모습입니다. 총독부. 마치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본 무사가 갑옷을 입고 이를 누르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대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총독부의 모습.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1995년에 우리가 이제 철거를 하게 됩니다만.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뒤에 있는 경복궁의 많은 건물들이 뒤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근정전에서 봤을 때 광화문은 뭔가 살짝 삐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렬로 딱 기준이
똑바로 맞지 않고 살짝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던 거죠. 뭔가 축 방향이 맞지 않는 것이 안에선 보였는데 당시만 해도 밖에서 볼때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밖에서 경복궁 전체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1995년에 우리가 총독부를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이 중간 행각들을 딱 복원을 하고 나서 그러고 딱 바라봤더니 경복궁과 다르게 광화문 혼자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축이 건물이 지붕이 일직선으로 쭉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 것이 원래 경복궁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광화문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혼자 살짝 토란 것처럼 방에 바르게 나와 있던 거죠. 자, 이전까지는 총독부가 여기 자리하고 있어서 우리가 뒤에 모습을 볼수 없었기 때문에 몰랐지만 이걸 없애고 나니까 뭔가 잘못된 광경이 나온 거죠. 아,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2008년 9년에 경복궁 광화문을 새로 만들었을 때의 모습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가리고 밤에 이제 그때 각막 안에 광화문 있는 모습 보인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나서 이제 제대로 잡아놓고 났더니 이제 경복궁의 중심 축이 일렬로 딱 맞아졌습니다. 자, 근정전이 있고 그렇죠? 축이 일렬로 쭉 내려가 광화문까지 내려가는 보이시는데 그런데 뭐가 다르죠? 도로는 왼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건물, 이 안에 있는 건물 우리가 바꿀 수 있었지만 이미 도시는 기존의 도로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되기 때문에 이 전체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바꿀 수는 없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삐딱하니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은 또 100여 년 전에, 100여 년 전에 우리가 나라를 뺏겼던 흔적을 지금 역시 그대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역사는 과거의 오래된 어떤 기록이 아니라 현재 우리 생활 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역사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대 경복궁 광화문을 복원할 때는 나무를 쓰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 콘크리트 갖다 썼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글자도 광화문이었고 축도 바뀌었지만 소재 자체가 전부 콘크리트였어요. 당시에는 사실 우리가 나무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었고 또 하나 콘크리트가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당시에 콘크리트로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이 일종의 트렌드처럼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 원래 우리의 건물의 물론 우리는 목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목재로 바꾸고 왔어요. 근데 그때 그 광화문을 철거하고 새로 지을 때그 부재들을 그대로 지금은 서울 역사박물관 마당에 이렇게 한쪽에 지금 샘플로 옮겨놨습니다. 근데 가서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만들긴 했지만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나무인 것처럼. 그 보시면 다 콘크리트로 나무 기둥을 만든 것처럼 밝게 해놨죠. 기하부터 쭉 해놓고 홈을 파놓고 실내 해놓고 나니까 우리가 그것이 나무였는지 콘크리트였는지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잘못돼 있었다. 그다음에 뭐죠? 일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바꾼 거죠. 원래 위치에서 많이 밀려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비교적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이제 광화문의 위치를 일정 정도 바로 잡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시면 문이 정문의 문이 세 개가 있는데 이제 가운데 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문이 홍예라고 하는 이렇게 무지개처럼 이루어진 것을 홍예라고 하는데 이 문을 들어가서 위로 올려다 보시면은 천정 부분에 홍해의 천정 부분, 이것을 앙판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봉황을 그린 겁니다. 봉황. 그래서, 경복궁을 고종 때, 150년 전이죠. 고종 임금 때 경복궁을 중건하시고 나서, 곳곳에 네 군데 있는 대문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때의 그림을 무엇을 갖다 그렸는지,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이런 기록들이 그 공사와 관련된 기록들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나라는 기록의 나라였기 때문에 또 공사를 하거나 행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전부 뭐죠? 기록으로 남기고 보관하죠.
우리가 흔히 의궤라고 합니다. 의궤. 그래서 원래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은 연건 공사 도감, 공사 의궤라고 남는데 이건 원래 안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없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얘기는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흔적들을 빠진 한두 번을 우리가 봤었기 때문에 어떤 기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기록이 2018년도에 발견이 된 거죠. 그러면 바로 정건일기라고 하는 완벽한 형태의 공식 의궤는 아니지만 그 의궤를 만들기 전 단계의 사전 자료, 공사 기록이 등장한 겁니다. 뭐 역시 일본에 있었죠. 일본 학자가 가지고 있다가 일본 대학에 기증하는 것이 그때 와서 처음 공개가 된 거죠. 어쨌든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아, 우리는 이 남쪽 광화문의 정 가운데다 뭘 그렸다? 봉황을 그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쭉 등장을 하는 거죠. 그 기록에 봤더니 뭐라고 등장을 하냐면 바로 광화문에는 봉황을 그렸다 우리가. 광화문 억간질 가운데에는 봉황 쌍봉 두 마리의 봉황을 그렸고 그다음에 북쪽 신무문에는 거북이를 그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동쪽 문에는 용을 그렸고 그다음에 서쪽 문에는 영추문에는 기린을 그렸다라고 이런 기록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동물들은 전부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중에서 사령이라고 하는 아주 신성스러운 과거의 사람들이 옛사람 생각에 상상의 동물이죠. 용, 기린, 봉황, 거북 이런 것들을 어디에 문에 4개의 문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영궁 전체가 삿된 것으로부터 그런 걸 막는 신성한 공간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그림처럼 보시면은 경복궁의 남쪽에 봉황, 북쪽에는 거북이, 서쪽에는 기린, 동쪽에는 용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사령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동물들이 신성스러운 동물들이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안에 있는 제일 중요한 건물이 근정전이라는 데 들어가시면 계단에 주작, 청룡, 백호, 그 다음에 신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동물들이 또 우리가 흔히 이것을 또 사신이라고 부릅니다. 뭐 사령이나 사신이나 다 상상의 영험 있는 동물이긴 한데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좀 방향. 그래서 이런 동물들이 영궁 전체를 보호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역시 앞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해태, 해치라고 부르는 것이 있죠. 근데 지금은 해태나 해치가 굉장히 가깝게 되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가득 붙어서 벽에 붙어 와 있는데 요새 밤낮으로 쉼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5일제도 아니고. 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들의 위치는 경국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옛 사진에 보시면은 광화문이 있고 조금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있는 거죠. 자, 위에서 보신 그림. 아까 광화문 앞에서 내려다본 그림에서 보시면은 해치가 어디에? 멀찌감치 좀 떨어진 장소에 이렇게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지금처럼 어디로? 광화문 안으로. 굉장히 가깝게 붙인 것이 이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죠. 왜? 광화문은 사라졌기 때문에 사라졌던 광화문을 동쪽으로 옮기고 나서 거기 있던 해치는 이렇게 지금도 보시면 총독부하고 총독부 앞에 이렇게 바짝 붙어놨죠. 또 1952년 우리가 이제 중앙청에서 내려다봤을 때 이분이 이제 칼빈총을 들고 있는 가깝게 이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아니고 멀리 지금보다는 아마 이 그림에서 본다라면은 적어도 이 정도 이상 와 있어야 되는 위치가 원래 해치의 모습, 해치의 자리인 해치.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제 해치를 불을 막는 동물이 아니다 이런 논쟁이 있었지만 사실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정확히 해치는 영역을 구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종실록에 붙이면은 대궐문에 해치를 세워서 그 한계를 정하니 자 이것이부터 바로 궁궐의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날 때 어디에 말에서 내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유심히 광화문을 잘 보시면 아래서 이제 올려다 보시면 또 상상의 동물이 있습니다. 뭐이 이름에 관한 것은 정확히 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름은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런 보통 이런 동물들 서수 척수라고 합니다. 상상의 동물인데요. 이쪽에 한 마리씩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요 분들은 최근에 만든 것이 아니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 나온 것처럼 6.25때 파괴된 광화문 동쪽에 있을 때 파괴된 모습이 그때도 이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아까 파괴된 사진에 보시면 위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두 마리가. 이렇게 이 부분을 그대로 살려서 현재 경복궁 광화문에 그분들 그대로 자리를 옮겨서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분들뿐만이 아니고 이 홍해 위에도 마룻돌, 머리돌, 종석이라고 부르는 거기도 똑같이 어떤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석수 여기 잘 보이지 않을 텐데 바로 여기 누구냐면 바로 현재의 경복궁 광화문 입구 문에 이렇게 있는 종석들이요. 아마 이제 용해한 종류, 그래서 뭔가 삿된 것을 막는 그런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고종 때에 만들어진 것이 그대로 남아서 현재까지 이어져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색깔도 좀 다르죠. 옆에 있는 새로 지어진 돌과 좀 다르고. 또 한동안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건 뭐죠? 바로 글씨였죠. 지금 현재 우리는 광화문의 글씨를 이제 자, 한글이었던 광화문에서 저 1968년에 만든 한글의 광화문에서 한자로 만들긴 했었는데 조금은 서두르다 보니까 뭐 금이 가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논란이 조금 있었고 누구의 글씨체로 할 것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검정 바탕에 흰색이냐 흰 바탕에 검정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연건일기라는 기록에 봤더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검은 바탕에 금색 글씨로 처음에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검정색이나 검정색은 과거에는 물을 상징하는 거니 북쪽 물. 그러니까 이제 이거야말로 화재에 대한 비보의 차원인 거죠. 그래서 광화문 그다음에 안에 가시면 근정문, 근정전 이런 곳에 문의 한 판을 검정색에 금색 글씨로 만든 것은 뭐냐면 바로 불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화 불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로 만들었다라고 이미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아마 새로 다그 모든 논쟁은 당시 만들었던 사람들의 노력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논란은 우리가 그 2008년 9년도에 경복궁 광화문을 새로 복원할 당시에 땅을 봤더니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고종 때 광화문의 흔적이 나타났어요. 즉, 150년 전에 경복궁을 중건할 때 광화문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때 그 토대가 척추기 나왔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발굴하고 밑을 파봤더니 그 밑에는 바로 뭐냐면 조선 초 태조 때의 흔적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조 때의 석축과 근적 위에 고종 때 다시 광화문을 만들었고 그 위에 우리가 역시 광화문을 세웠던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600년 조선의 역사가 그대로 유물로서 발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유물을 그대로 살려서 현재의 경복궁 광화문을 복원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현재 바로 그 밑으로 3호선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살려서 가기엔 지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건축적인 문제에 부딪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그렇다고 없애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후대 이것을 할수 있는 기술이 기반이나 여건이 될 때를 위해서 그 부분을 보존한 상태에 덮어놓고 그 위에 다시 우리가 새로 석축을 쌓아서 현재의 광화문을 복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종 때의 유물을 이렇게 덮어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열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뭐 살릴 수 있는 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살려서 이렇게 가자 해서 덮어놨고 그 위를 이제 콘크리트를 깔고 그 위에 이제 지반을 만들어 가지고 강하게 바닥을 다진 이후에 그 위에 현재의 광화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것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뭐냐면 중국의 양저우라고 하는 곳에 이 볶음밥의 고향이죠. 이 양저우라고 하는 곳에 있는 고성인데 이 고성이 굉장히 오랜 고생이에요. 그래서 이 고성이 땅을 팠더니 뭐가 나오냐면은 송나라 때의 흔적도 나오고 그 이후에 명나라 때의 흔적도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처럼 다 저것을 콘크리트로 발라서 가리지 않았고 왜냐하면 그때의 흔적을 그대로 노출해 놓은 거죠. 거기에 뭘로 덮어서 강화유리 같은 걸 덮어서 그 강화유리 밑을 딱 내려다보면 아래 흔적이 보입니다. 여기는 송나라 때고 저쪽에는 명나라 때구나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사실 이 정도 기술은 현재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가 그 동로 반응동 관찰동 뒷골목을 가서 보시면은 요새 새로 건물 짓는데 옛 터가 나온 것을 유리로 보여줍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과거에 이것이 어떤 건물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유구를 유물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 이 방식이 똑같이 광화문에 적용이 됐더라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쪽만큼을 저렇게 보여주면서 공사를 했더라면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금 경북 광화문을 들어갈 때마다 그냥 앞에 있는 뭐 이렇게 호위병들 보고 사진 찍기 아니라 바닥을 보면서 아, 이것이 태조 때 처음 만든 흔적이 저거구나. 아, 그 다음에 150년 전에 그 다음에 1860년대에 만들었던 고종 때 흔적이 저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지금 와서 건물을 지었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란 그런 거잖아요. 그의 흔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현재의 경복궁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는지를 이렇게 볼수 있는 그것을 굉장히 좋은 기회 같았는데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그냥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좀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이라도 뭐 지금은 어렵겠지만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된다면은 그런 것들을 같이 볼수 있다면 광화문이 굉장히 다른 의미의 공간. 오늘날 우리가 새로 만든 건물이라기보다는 몇백 년의 우리 역사가 그대로 이어져 오고. 과거의 사람들의 혼과 정신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다른 의미의 공간이 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아픔이 좀 남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뭐냐면 광화문 광장이죠. 그래서 이 광화문 광장의 파도를 한쪽으로 이제 몰고 나서 이 광화문 광장을 살려서 갈 것이냐 이 문제를 논란이 많습니다. 뭐 새로 만든 시장이 해야지 뭐 과거 시장에 이런 거할 거냐는 논란이 많습니다. 큰 의도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경복궁이 가지고 있었던 축, 자, 이 축을 그대로 살려서 가는 것이 이쪽 광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마치 이곳이 섬처럼 딸려 있고 양쪽으로 타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이것을 원래 축에 맞춰서 비록 전체를 다 복원할 수는 없지만 옛 사람들이 바라본 시각과 방향대로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그 점에서 좋은 의미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어떻게 완공이 되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늘상 아쉬움 이제 광장은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과거의 통치자, 전제 정치의 통치자가 보고 있는 그 통치의 공간이었더라 그러면 이제 광장은 국민 주권 시대, 국민이 주인 시대니까 이 국민들의 공간인 거죠. 그 공간을 조금 더 원활하고 자유롭게 국민의 의지와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면은 저는 이렇게 바뀌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뭐 서울이 벌써 600년 가까이는 600년의 역사고 이미 고려 시대 뭐 이전까지 따지면 서울은 사실 2000년 역사의 도시거든요. 땅을 파면 뭐가 나오는지 공사하는 과정을 봤더니 이렇게 막 유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서 그래서 지금 강원 정부 종합청사 앞쪽에 이렇게 파보면서 이런 과거의 건물의 유구 흔적이 나오기 시작하니 이것을 어떻게 살려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공간이 그 후손들이 그냥 갈아 없애서 새로 바꾼 공간이 아니라 과거의 흔적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살려서 새로운 광장이 만들어진다면 좋은 광화문은 하나로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하나, 문의 의미가 아니라 경복궁이라고 하는 공간의 의미와 그 다음에 그 앞, 거리, 광화문 앞 거리, 광장의 의미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광화문의 모습이거든요. 입체적 시각에서 광화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날, 그런 날이 오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혼자 떨어져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이분들도 뭔가 자기 자리를 찾아서 갈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다른 의미의 광화문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기대해 보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